보면 언약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서 했나 장소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그랬어요. 모압 땅에서. 신명기나 출애굽기 과정에서 언약을 두 군데서 하죠. 첫 번째 언약은 잘 아시는 대로 호렙산에서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호렙산에서 언약을 한번 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합니다. 이두 언약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출애굽 원년 멤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제시대 겪고 6.25 전쟁 다 겪고 이런 1세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이제 막 광야에 선 세대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하죠. 그리고는 시간이 40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세대들이 많이 죽었겠죠. 광야에서 많이 죽고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1세대와 젊은 세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40년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9장에서 만나는 장소는 모압이라는 땅이에요. 이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평야라고 불리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면 가나안이 다 보여요. 아, 저기가 우리가 들어갈 땅이구나. 다 보이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 쪽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곧 진입하게 될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40년 만에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 갱신의 주된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이 모압 평야의 언약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시내 산에서의 언약은 구세대를 위해서 했던 언약이라면 모압 평야에서 한 언약은 신세대를 위해서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두 언약 사이에는 중요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소통 좋아하시죠? 제일 중요한 소통이 뭘까요? 교회에서. 물론 인간적인 소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소통은 말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언약의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언약은 계속 갱신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역사가 지나고 사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1세대가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1세대 때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면 좋을 텐데,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얘들아, 우리가 애굽을 건널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와 구원을 이루셨단다. 이렇게 자녀들을 불러놓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광야라는 현장은 그럴 수 있는 여가나 한가로운 곳이 아니에요. 바빠요. 광야에서 뭐 이렇게 바쁠까? 바쁜가 안 바쁜가 한번 볼까요?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겨우 가다가 구름이 서요. 이제 텐트를 걸고 소출 걸고 아,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쉬나 보다 하고 막 숟가락 드는데 쫙 앞줄에서 누가
구름이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막 먹던 거 정리해가지고 텐트 싸고 또 애들 손 잡고 또 가야 돼요. 광야는 노상 그러고 다녔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아니 죽어도 못 가. 갈 테면 가 보라 그래.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혼자 고립이 돼가지고 뒤처져서 그 무서운 광야에서 살아낼 방법이 있나요? 불가능하죠. 항상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는 게다가 씨앗 좀 뿌릴 곳 농사 지을 여지가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러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만치 않은 세월을 또 겪어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40년 전 들려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언약의 갱신이라 그러죠. 세대와 세대 간에 제일 무서운 단절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자주 표현했던 표현이기도 한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제일 먼저 가리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뜻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소속의 문제에 많이 걸려서 불안해하고 그 소속으로부터 배제되고 떠밀릴까 봐 염려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연구한 이제 분들 보고서를 보면은 교회 전혀 모르는 새 사람이 들어왔다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묶어놓으면 절대 그 사람이 교회를 이탈 안 한다는 거예요. 남전도에 귀속시켜놓고 일진에 귀속시켜놓고 또 무슨 동아리에 하나 더 엮어놓으면 그 소속감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은 이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평생 자기의 뿌리, 자기의 소속 이거를 열망하면서 살아가요. 사실은 거기에 배제될까 소외될까, 그래서 거기에 이탈이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분노를 일으키고 좌절하고 그러죠. 그게 인간 속에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서 그런 영적이고도 심리적인 불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자주 쓰셨던 표현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근본적인 영적인 안위를 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다. 두 번째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가리킵니다. 이거는 소속의 문제하고는 좀 틀려요. 내가 주인이다. 너를 통치하고 먹이고 기르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책임지는 분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걸 가르쳐요. 그 언약 속에서 두 번째 강조되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오늘 첫날이죠. 4월 1일. 오늘 조심하세요. 누가 또 엉뚱하게 속혀 먹을지 모르니까.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친 게 뭐냐 하면, 이 언약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모든 안전과 행복과 내가 네게 주기로 한 복이 보장된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나 오늘 모압 평야에서 신세대들을 향한 언약에서나 이 세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40년 전 시내산의 언약을 신세대들에게 새롭게 갱신하는 사건이었구나.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끝나면 신명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2절 볼까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 가신 모든 일을 내가 보았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본 사람들은 신세대들을 향한 지금 얘기일까요? 아니면 부모 세대를 향한 얘기일까요? 본 사람이 누구? 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한 세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본 세대는 부모 세대일까요? 자녀 세대일까요?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죠. 지금 분명히 송 목사 얘기는 신세대들을 향한 언약이라 그랬는데 왜 부모 세대들을 불러세울까요? 이것은 부모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뭘 해야 돼요?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 세대에게 계속 소통시켜야 돼요. 유통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아직 숨을 거두지 않고 남아있는 1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물려주고 남김없이 말하고 가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도 난해한 까탈스러운 구절로 아주 해석이 분분합니다. 칼빈이나 매튜엘리 같은 분들은 이제 이 대목을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게는 했지만 눈을 열어주지 않은 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조금은 그 말놀이에 해당하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 4절을 해석하기 전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앞을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못 입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다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친히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런데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매일 겪고 경험하면서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일상이라는 기적의 삶을 통해서 매일 그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들을
눈이 없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결국은. 40년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계시했다. 근데 너희들이 깨닫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 떡이 없었나? 포도주나 독주가 없었나? 없었죠. 매일 하늘에서 내린 건 만나죠. 근데 왜 떡이 없고 포도주가 없을까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라는 이 공간은 농경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어요. 철저히 나그네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과 공간이었어요. 언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언제 포도주를 담그고 떡을 만들어 먹어요? 광야 40년 모든 세월이 나그네였는데 매일매일이 불확실성을 주님만 의지하고 가도록 연습시킨 장소였는데 후반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계시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계시하신 거죠. 매일 계시하셨죠. 하늘에서 빛처럼 나리는 만나를 매일 먹었는데도 계시가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게 다 하나님이 창조의 솜씨를 그 속에다가 우리 일상 속에 계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적은 꼭 무슨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은 아니죠. 하루가 일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배어나오는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은 40년을 이들을 주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셨어요. 그 눈이 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질 않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고 되어지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못 본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눈이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월은 보통 우리가 흔히 역사 속에 잔인한 달이라 그러죠. 왜 그런 이유가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4월은 모든 죽었던 땅에서 생명이 만개하는 계절 아닙니까? 3, 4월은 그런 생명의 만개하는 풍경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달 주님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느끼고 깨닫고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8절 시작.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전쟁이 있었던 사실 아십니까? 언제 싸웠나? 예, 광야에서 잠깐 전쟁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모압 땅으로 지나가야 이제 가나안을 통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 통과만 좀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들이야. 그리고는
중무장해갖고 나와서 이 오합지졸인 아무 무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눈앞에서 그 두 왕을 섬멸시켜버립니다. 그 기사를 지금 여기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전쟁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략으로 무기로 힘으로 세력으로 크기로 용맹성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친히 하신 전쟁이었어요. 그걸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은 겁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그 지역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죠. 후에. 이 전쟁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창궐케 했던 원주민 대표적 일곱 족속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족속이 더 있지만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몰아내고 하나씩 하나씩 밟아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맛보기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전쟁이 벌어질 텐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그 전쟁 기억하고 있지? 그거 꼭 기억해라.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디 마켓 같은 데 가다가 쇼핑하다가 맛보기라는 거 있죠? 맛보기. 포도 한 송이를 사려면 몇 알 정도 맛봐야 적정선입니까? 한 알이나 두 알입니다. 그죠? 예. 포도 한 송이 사는데 한 송이 다 뜯어먹는 사람은 욕먹어요. 예, 욕먹어요. 그런 사람도 없고 또. 그 한두 송이 뜯어먹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이 땅의 삶이 맛보기의 삶이에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생활도 그렇고 여기에서 뭘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누릴 상속의 삶을 맛보게 하고 경험케 하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간의 삶의 문제도 사실은 그것을 맛보기로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견고한 영적인 무장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모압 땅을 통과할 때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끝내죠. 전체 구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네, 이게 모압 평야의 언약입니다. 이대로만 너희들이 잘 순종하고 따르고 지킨다면 모든 일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은 내 마음, 내 원함, 내 뜻대로 된다는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성경의 형통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형통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